왜 애인을 까내리냐고. 네가 뭔데. 꽤 가까이 사귀었으면 한 200번은 써야 되지 않아? 사랑싸움이란 자, 박세들님께서 제 연애 성격상 전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걸 잘 안 해요. 꼭 필요한 연락 아니면 오늘 뭐 하냐 잘 자라 이 정도만 서운해. 근데 제 남친은 그런 제가 너무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. 연애 가치관이 너무 안 맞는데 계속 연애해도 괜찮은 걸까요? 라고. 아니 오늘 뭐 하냐 잘 자라는 아침에 잘 잤어? 잘 잤어? 그리고 밤 되면 잘 자? 이거는 연인이 아니지 않나? 나는 사실 이 사연자님 말고 사연자님 남자친구한테 완전 몰입이 돼가지고 서운해. 너무너무 서운해. 나는 너무 좀 해주세요.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. 아니,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도 살짝 이해가 됐던 게 나는 좀 서로 바쁘거나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락을 막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. 좀 연락을 맞아. 해달라. 좀 들어갔으면 들어갔다. 아니면 뭐 하면 한다.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. 궁금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만나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나도 사실 이 연락 문제로 계속 대화를 했어. 나는 이래 이래서 서운하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?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걔가 서로 고쳐주더라고. 맞아, 맞아. 그 정도는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요? 맞아. 연락 문제는 근데 진짜 납둔다고 괜찮아지는 문제가 맞아, 아닌 것 같아.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고 서로 좀 소통을 해서 난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. 난 이 정도는 좀 힘들어. 이거를 맞춰야만 유지가 되지. 각자 입 꾹 다물고 있으면은 무조건 싸움의 길로 가는 거야. 근데 연애 가치관이 너무 안 맞는다 그랬잖아. 결국에 너무 안 맞잖아? 그럼 어차피 헤어져. 맞아, 그러니까 맞아. 헤어지기 싫으면 맞추세요. 맞아. 맞춰보고 아니다 그럼 끝. 최세들님이 남자친구랑 600일 가까이 사귀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. 와우. 사이가 마냥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서운한 걸 말하면 남자친구는 그냥 듣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변명이라던가 자기가 서운한 건 얘기를 안 하네요. 이게 정상인가요? 띠리리리띠 600일 가까이 사귀었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? 600일 가까이 사귀었으면 한 200번은 써야 되지 않아? 200번이 뭐야? 아, 근데 이게 가능한가? 나는 오래 만난 사람이랑도 맨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그래. 내가 봤을 때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가 다 참고 있는 것 같아. 분명히 사람인데 서운한 게 있을 거란 말이야.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게 내가 예전 연애할 때 참았거든? 이게 나중에 썩어 물러가지고 폭발하더라고. 맞아 맞아. 그러면 결국에 이별이야. 혹시 이거 사연자분이 저와 같은 T라서 빨리 얘기해달라 해결해야겠다 이런 느낌이라면 조금 캄다운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게 난 좀 필요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남자친구 잘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대화를 꼭 하세요. 이번에는 우주세대님께서 애인과 싸울 때마다 심하게 싸워 감정 소모하기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요. 한 번 싸우면 그 감정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끝없이 우울해져서 생활이 힘들더라고요. 수민 언니와 나연 언니만의 작게 싸우는 팁과 우울한 감정을 잘 정리하는 팁이 있을까요? 도대체 작게와 싸움이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? 근데 나는 약간 싸울 거면은 제대로 빡 싸워라 이거야. 좀 잘 싸워야 돼. 작게 싸우는 팁 알려달라 했는데 제대로 싸우는 팁을 작게 없어. 차라리 할 수 있는 말은 다 해라. 이게 난 좋은 것 같아. 참지 않기. 마음에 남은 얘기는 다 털어낼 수 있을 때 감정 소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서 이 사연자가 말하는 작게 싸우는 거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. 우울한 감정을 잘 정리하는 팁이 내가 딱 세 가지가 있어. 그게 오케이. 첫 번째는 내 칭찬을 높게 하면서 그 친구를 약간 단점을 생각하는 거야. 두 개를 같이 하면 돼. 패키지야. 아니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돼? 하면서 얘 단점을 생각해. 그래서 약간 정신승리라고 하죠. 정신승리를 하는 거야. 그럼 조금 괜찮아져. 잠깐 조금 걸러들었으면 좋겠어요. 왜? 2번은 다이어리에 내 우울한 감정을 다 쏟아내는 거야. 좋아. 이거를 쓰면 이게 정리가 돼요. 세 번째는 그냥 웃긴 동영상이나 친구들 만나기. 알잖아 나 맨날 짜증나면 수미한테 술 먹을까? 너 어디야? 친구들 만나면 기억이 안 나요 싸운 게. 맞아 나 한 번 되게 많이 썼어 당신들과. 한 번에 이 씁쓸한 감정을 털어내는 거야. 한 잔은 털어내야 한 병은 두병. 두병 넘잖아요. 그런 날은 두병. 그리고 섞을 때 이게 더 잘 털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소주랑 계속 할 때 이게 맞아. 자 다음 사연. 그래서 언니들이 생각하는 사랑싸움이란? 나는 근데 이거 사랑싸움? 나는 싸움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. 뭐야? 난 연애하면서 화이트야. 싸움을 하고 싶었어. 사랑을 해야 싸워. 진짜 서로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이러면 싸워지지도 않아. 맞아 맞아 맞아. 나는 사랑싸움은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싸움이란 장마다 와 싸우고 나면 갭니다. 더 좋아져요. 사랑싸움이란? 장마다 한 개 질 수 없지. 사랑싸움이란 갑니다.
기침할 때 왜냐면 사랑 싸움은 아 내가 너한테 전화해 갈게. 우리 오래된 여기, 사람들 여기 이거 들어. 얘 너무 오래된 거 같아. 오래된 사람들 이걸로 갈게요. 삐삐삐삐 랄랄랄. 왜? 왜? 소리 안 나. 왜? 삐삐. 받아라 받아라. 자기야. 야. 너 24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라고 했는데 했어? 아 한다 그랬잖아. 그랬잖아? 아, 그랬어요. 그랬어요? 말투가 왜 그래? 말투가 왜 그러냐고.